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공부하고 있는 메트리 마을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오늘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4시 8분이고요. 장 끝난 지 8분 됐습니다. 한국은 8월 3일 예, 목요일 새벽 5시 8분이네요. 캘리포니아는 낮 1시 8분이고요. 자,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예,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한 4월달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뭐 오늘 4개 증시 모두 다 떨어졌는데요. 다우가 오늘 35,282.52로 0.98%나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예, 요즘 들어서 조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6.48% 올해 들어서 올랐습니다. S&P500도 4,513.39로 1.38%가 떨어졌죠. 63포인트나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한 3시 반까지 좀 많이 떨어지다가 장 막판에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도 예, 4,515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예, 오늘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이 20이동 평균선이 거의 4,515나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밀렸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내일 또 애플하고 아마존의 실적이 나오고요. 뭐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고 또 금요일날 실업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이게 이제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뭐 내일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13,973으로 14,000선이 깨졌죠. 2.17% 떨어졌습니다. 310포인트나 떨어졌고요. 자, 그래서 14,000선은 좀 지켜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결국은 14,000선이 오늘 자 깨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34%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패턴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예, 지금 올라가는 패턴이 깨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이 일봉으로 봤을 때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일시적으로 오늘만 깨진 건지, 지금 RSI는 50이라서 과열기도 오래전에 이미 빠졌고요. 지금 한 50.9니까 거의 중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밀릴지 안 밀릴지는 일단 내일 아마존과 애플 실적에 이제 달려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과열기가 이제 빠졌죠. 예, 지금 66.03으로 예, 좀 드디어 빠졌고요. 그래서 예, 주봉으로도 과열기가 빠졌고 일봉으로도 좀 빠졌고, 그래서 일단은 예, 오늘까지 조금 예, 시장이 불안한 예,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고요. 네, 러셀 2000도 결국은 2000을 못 깼고요. 예, 결국 이제 오늘 1.35% 떨어져서 27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1700선부터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어제 오늘 조금 더 빠졌습니다. 자, 빅스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갔죠. 16.12로 15.78% 나오고 자 올라갔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없는데 야, 이때가 5월달이었죠. 예, 그래서 5월달에 잠깐 2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 예, 아주 오래간만에 지금 빅스가 16.23으로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된 데는 이유는 어제 또 공지통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재정 문제가 조금 더 예, 심각해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제 피치에서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을 AAA에서 A+로 이제 낮췄죠. 강등을 시켰는데 뭐 그렇다고 뭐 미국이 기축 통화라든지 뭐 미국의 전 세계 국채가 가장 뭐 안전하다고들 하는데 그 지위가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뭐 자네 옐런 장관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뭐 옛날에 S&P 500에서도 예, 스탠다드 푸어스에서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시킨 이후에 좀 많이 빠졌다가 예, 다시 한참 반등을 했었는데 자, 그때랑 뭐 조금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 두 달 정도 빠졌었는데 그래서
피치가 자 어제 이제 미국이 재정 문제도 좀 있고 예 그래서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 문제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예 그때 S&P가 예 강등시켰던 2011년하고 비슷하게 좀 보는 사람들이 예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미국 부채가 그때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금 여태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뭐 조금씩 신경을 쓰긴 했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이 크게 뭐, 예, 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자, 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채권금리를 계속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년물이 오전에는 좀 빠지더니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07로 0.64%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 일본의 YCC 컨트롤을 예, 좀 융통성 있게 자, 할수 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 그거 이후로 예,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4.07로 많이 올라와서 그만큼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2년물은 4.88로 0.63%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근데 10년물이 좀 30년물하고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오늘 또 국채를 더 내놓는다, 또 이런 얘기가 자, 있으면서 예, 10년물, 30년물 예, 장기물이 또 자,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자, 오늘 ADP 고용 변화가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어제 뭐 일을 그만둔 사람, 졸스 잡 오프닝에서 일을 그만둔 사람이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강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ADP에서 나오는 고용 변화가 잘 나왔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좀 깜짝 놀랐겠죠. 사실 5만 5천이 나와서 거의 2배 이상 올라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엔 좀 줄지 않을까, 18만 9천을 줄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높게 32만 4천이 나와서 노동시장이 아직도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거의 없다, 뭐 그렇게도 볼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예, 요게 좀 예,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안 줄어들고 오히려 예, 직업을 구한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 사람이고요. 특히 이 서비스 업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직도 어느 정도 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호텔이라든지 식당 쪽에, 레저 쪽에 20만 1000명이 예, 더 구인이 늘었고요. 예, 그 다음에 고용이 늘었고, 그 다음에 광물 쪽 3만 8천, 정보 쪽 3만 6천, 예, 트레이드 무역 쪽이 3만, 뭐 교육 쪽도 늘었고, 예, 좀 줄어든 거는 파이낸셜 쪽에, 금융 쪽이라든지 제조업 쪽은 줄긴 했는데, 여전히 서비스 쪽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침체 우려는 지금 당장 없고요. 뭐 경기 둔화 우려 정도는 있는데, 제조업 쪽은 좀안 좋지만 예, 서비스 쪽은 계속해서 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ISM 쪽에서 서비스 지수가 내일 나오죠. 예, 내일 서비스 지수 나오는 것도 보면 알겠지만은, 서비스는 여전히 50 이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조업은 50 밑으로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노동 지표가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노동 시장이 아직도 튼튼하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내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모레 이제 실업률이 3.6%보다 올라가야 되는데, 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연준도 예, 더 금리를 올리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 인플레이션까지 자, 다음 예, 이번 달부터 예, 올해 CPI 나오면은 이번 달에 예, 거기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조금 예, 걱정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뭐 기존 흐름 그대로죠. 예, 뭐 피치의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예,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예. 자, 요런 게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예, PON 그리드 인덱스 결국 예, 80대에서 67까지 결국 떨어졌죠. 예, 좀, 예,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미국, 예,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9월 달은 82.5%로 5.5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아직도 높고요. 예, 11월도 69.5%로 그대로고요. 12월도 자, 예, 계속 64.3%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노동시장이 조금 예, 노동시장이 조금 둔화가 되고 좀 부드러워져야지 예, 금리를 더한번 올리겠다는 얘기가 없어질 텐데요. 계속해서 9월까지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죠.
물론 이제 8월 올해 이번 달 말에 잭슨홀 미팅도 있고 예, 9월 달 9월 지금 20일이죠. 예, 이때 또 금리 결정해서 한번더 올릴 수 있다가 이게 또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내일 아마존하고 애플의 실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다가 자, 오늘 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죠. 뭐 특별히 호재가 있는 기업도 뭐 호재가 없는 기업도 다 같이 떨어졌고요. 자, 오히려 방어주들인 예, 필수 소비재라든지 자, 헬스케어 쪽은 조금 올랐고요. 그외 주식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 4.78%나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63%, 구글 2.46%, 메타도 2.6%, 애플, 아마존 2.63%, 테슬라 2.6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애플, 아마존 실적이 좀잘 나와야지 이게 좀더 회복을 성장주들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일 이동 평균선은 지금 일단은 깨진 상황입니다. 여기 한번 깨지면 그 다음 지지선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내일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예, 보시면은,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은, 전기차도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안 좋았습니다. 자, 어제까지 좀 호재들이 있던 기업들은 좀 올랐는데, 오늘은 그냥 다 떨어졌습니다. 예, 테슬라도 예, 2.82%나 떨어졌고요. 장중에는 테슬라 많이 떨어졌죠. 250불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제가 보시면은, 예, 오늘 250불까지 떨어졌었네요. 예, 좀 250불 사고까지 밀렸었고요. 뭐 얘기 드렸듯이 260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불, 11불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그랬는데 ATR이 10.62죠. 예, 거래량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거시경제가 좀 흔들리니까 예, 같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250불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했고요. 뭐 기관들 목표치는 뭐 250불 이상이 굉장히 많죠. 뭐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지금 뭐 저희는 뭐 이제 내년 초까지죠. 예, 지금 목표 주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보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263불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게 예 너무 뭐 가격은 예, 적절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63불보다 싸니까. 예, 뭐, 350불도 보긴 하는데, 자, 가장 최근에 아담 존스가 250불 봤으니까 딱그 가격이었고요. 자, 바클레이즈에서 260불, 자, 마에드 300불도 있고요. UBS 270불, 뭐, JP모건 항상 120불이었고,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300불, 파이프센드로 300불, RBC 기타 305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한 260불 정도 보고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 테슬라, 오늘 더 특별한 소식, 어제 이제 핸들 관련해가지고 리콜 소식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테슬라가, 리비아는 이제 또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 테슬라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예, 리비안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예, 거기서 non-disclosure agreement죠. 예, 그래서 비밀을, 예, 공유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가져갔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또, 예, 금지 소송을 냈다. 예, 그런 소식이 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자, 오늘, 자, 예, 오늘 소송 건거 외에는 크게 소식이 없습니다. 이건 어제 나온 건데, 뭐,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충전소 더 늘린다. 예,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지금, 네, 그거 외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들이 빨리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013년 6월 현재죠. 예, 그래서 6월달 현재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60만 대 정도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3가 30만 대, 그 다음에 유한 플러스가 19만 대, 돌핀 16만 대, 자, 울팡 후광 미니가 12만 대. 그래서 모델 Y, 모델 3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BYD가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120만 대나 팔고 있긴 한데, 이건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합친 거고요.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죠. BEV가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인데, 전기 배터리로만 가는 거는 예, 90만 대 정도 팔아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가 예, 가장 많고요. 예,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 소식이 조금 있었고요. 예, 테슬라의 모델 3 재고량은 뭐 계속 적습니다. 예, 좀 줄어들고 있고 492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모델 Y 재고량도 이제 많지 않죠. 예, 400대 정도. 예, 그래서 예, 테슬라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자, 지금 공매도 상황은 이제 어제까지는 40 8.89%로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저이 정도 되면은 조금 낄 수도 있는데, 일단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더 빠진 것 같고, 오늘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거 외에는 뭐더 특별한 소식은 오늘 없고요. 자, 오늘도 실적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은 빅텍 쪽은 실적이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이 내일 이제 중요하게 이제 나올 것 같고, 자, 오늘은 거시경제 영향을 받아서 다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오늘 좀 많이 빠져. AMD가 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잘 냈는데, 자, 어제는 7% 올라가더니 오늘 장중에 7%나 빠졌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많이들 빠져나간 그런 느낌이 들죠. 엔비디아도 4.89% 오늘 그냥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온 세미콘덕터 4.18% 정도 자,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장 끝나고 퀄컴이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4.14%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예, 주당 순이익이 1.87로 6센트 더잘 나왔고, 자, 매출이 84.4억 달러로 7천만 달러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조금 미스를 했네요. 예, 그것 때문에 4% 정도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는 매출은 81억에서 89억 달러 정도 지금 내놓은 상황이고요. 페이팔이 지금 장 끝나고 또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거, 자, 이게 아직 안 나왔고요. 예, 나오는 대로 공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팔하고 퀄컴, 유너티, 이런 것들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데 공지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하고 테크 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고, 예, 핀텍 쪽과 은행 쪽들도 오늘 다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요. 거시경제가 안 좋았죠. AR, VR도 예,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고, 자, 유너티 실적이 지금 나왔나요? 지금, 예, 8%나 오늘 떨어졌습니다. 8.50% 떨어졌는데,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네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와, 51센트가 나왔네요. 예상이 6센트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자체는 좀 늘었습니다. 5억 3,300만 달러로 5억 1,400만 달러보다 조금 잘 나오긴 했는데요. 예,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좀 떨어져서 더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 드릴 만한 거는, 예, 바이오 헬스 쪽도 오늘 존슨앤존슨, 머크 이런, 예, 저 UNH 같이, 예, 제약주들은 좀 방어를 잘 했고요. 그외 주들은 좀 떨어졌습니다. 자,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주들도 오늘 좀 약세고 기름값 떨어져서, 쇼핑 패션 쪽도 오늘도, 자, 필수 소비재 방어주들, 예, 스타벅스 어제 실적 안 나오는데 오늘 좀 올랐습니다. 자, 월만, 예, 조금 올랐고, 예, 코카콜라, 타겟 이런 것들 좀잘 올렸고, P&G도 좀 올랐네요. 그 해주식들은 좀 떨어졌고. 자, 아무튼 힘내시고요. 내일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실적 아마존, 애플 잘 나와주길 바라고. 예, 실업상 노동시장은 아직 좀 강하니까 좀 기대는 안 하는 편이고요. 자,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과 이제 사랑 평화 넘치기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네.